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오늘은 디스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지옥불부터 올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각종 철들을 넣어줍니다. 함량이요? 불속성인가? 모래주조로 디스크 틀을 만들어 볼 겁니다. 틀에 흙을 넣어주고 편의상 밟다 보면 완성됩니다. 틀 안에 디스크를 위한 추가 틀을 넣어주고 뚜껑을 덮고 나면 준비 완료입니다. Mother, Father, Holy Moly Water. 온몸으로 Holy Water를 받아내는데요. 성스럽죠? 잠깐 쉬었다 오면 완료되면 좋겠지만 좀 더 해야 하니 아쉽죠? 묻어있는 흙을 털어주고 선반으로 갑니다. 표면 가공을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장착, 마킹된 대로 뚫어줍니다. 이쁜 주황색으로 도색을 하는데요. 저렇게 다 갈아낼 거라 가운데만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정신 차리면 완성, 참 쉽죠? 이게 뭐야? 오평파, 이제는 눈 감고도 수리가 가능한 크랭크축입니다. 물론 전 아닙니다. 전 개저한 밥이거든요. 우선 깨진 곳에 바로 용접 깔겨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크랭크축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워낙 작은 크랭크축이니 방법이 없죠. 탭을 사용해 나사산을 파준 후 소중한 볼트를 꼽아주고 남은 부분 그라인딩. 벌써부터 단단하죠. 이것 보세요. 과격하고 굵고 묵직하답니다. 개선 용접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파키스탄 기술력이 오늘도 한 단계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원하게 용접해주고 선반에 올려 작업합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한 겹을 벗겨낸다니 너무야 한해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모두 다 벗겨진 녀석의 표면 작업을 해주는데요. 해주는 김에 손동작 위험하자마자 해줍니다. 영롱하죠? 이게 뭐야? 오평파, 시작부터 크레인 갈기죠. 트럭이 힘들다고 누워버린 건데 뭐 바로 세우죠. 우리 형들이 이렇게 잘 세웁니다. 바퀴가 빠져버린 건데요. 조심히 분해를 시작해봅니다. 드럼이 깨졌죠. 짠 붙었죠. This is 바퀴 매직. 뭐 이후부턴 너무 평범한 조립 작업일 뿐인데요. 브레이크 끼워주고 바이오렌치 베어링을 끼운 기념으로다가 구리스를 작살나게 발라버립니다. 드럼을 살살 끼워봅니다. 들어갔죠. 역시 구리스를 많이 발라야 잘 들어갑니다. 쇠땡이들이란. 구리스 너무하게 발라주고 샤프트를 끼워줍니다. 바퀴를 스무스하게 가져와 설치해주면 완료. 참 쉽죠. 이게 뭐야? 오평파, 시작부터 갈기고 있는데요. 뭔가 개 멋지죠. 매드맥스인가. 해머지르면 끝이죠. 표면 갈고 가쁜 선반으로 왔는데요. 아까 떨어져 나간 녀석과 다른 녀석입니다. 재고로 부품을 가지고 있다니 오늘 중대장이 실망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깊게 파내주고 프레스를 이용해 눌러주면 분해가 왜 되는 건데 이게. 아, 너도 신품이 아니구나. 너도 다른 엑스레 끼워 맞추기 수리했던 것 중 다시 개작살라서 살아남은 부분이구나. 너 강하구나. 살아남은 녀석을 들고 수리 중인 엑스리로 갑니다. 이게 왜 맞는 거지? Oh, this is Pakistan. They have a hammer. 정확한 회전을 위해 망치를 휘두르고 매의 눈으로 본다니 절빠따 치던 학주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의도치 않은 개선 용접을 진행해주고 비드를 착실히 채워줍니다. 충분히 살쪘죠? 오늘도 로켓 배송하면 완료. 이게 뭐야? 오평파. Start 머르구이라니 맛이 참 좋겠습니다. 내부 구리선들을 모두 펴주고 살살 달래며 뽑아줍니다. 구리는 귀하고 Start 머르는 더 귀하기 때문에 둘 다 살려야 합니다. 뽑아낸 구리를 만나게 구워준 후 황산의 입소, 산화된 표면을 정리해 줄 겁니다. 패킹도 개작살이 나 있기 때문에 재정비해 줄 건데요. 신들린 가위질 나왔죠. 구리를 다시 코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절연지를 사용합니다. 이쁘게 정리된 구리선을 재조립해주고 하나하나 꽈주는 장인정신을 보여줍니다. 하단 마감부를 끼워주고 하나하나 연결해준 후 납땜. 선반에서 표면 가공, 실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절연 작업을 해주고 방수를 위해 약품을 발라줍니다. 맛있겠죠? 작동 잘 되죠? 따봉. 이게 뭐야? 오평파, 오늘 우리는 섬과 연결할 다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줄자와 쇠자, 오차 따윈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되겠네요. 우리 형의 거침없는 손길, 이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수평 왜 잘 맞는 건데? 왜 작업이 완벽한 건데? 계속해서 가접을 해주고 슬러지 갈기고 용접. 그라인더 나왔죠? 전 퇴근 준비하죠. 안쪽을 저리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절단해주네요. 이러면 접합각이 달라서 우리 생각보다 강할 겁니다.
딱 맞죠? 왜 딱 맞냐 이거. 모든 공간을 용접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용접 진짜 뒤질나게 잘하죠. 작업 완료. 무섭다고요? 그래서요. 이게 뭐야? 오평파. 뭐 이렇게까지 개작살이 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돌겠네 진짜로. 저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돈의 카오스였겠지만 우리 형들은 다르죠. 바로 발길질 나오죠. 교대했죠. 문 열렸죠. 역시 힘이 세다면 뭐든 해결되나 봅니다. 체인블록을 이용해 펴줍니다. 망치질 시작되었죠. 구멍을 이용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 망치질이죠. 윅포인트를 공격해 보는데요. 열렸죠. 체인블록 걸고 팹니다. 계속 팹니다. 융통성 있게 펴온 외판을 붙여줄 건데요. 용접 시작됩니다. 아니 뭐 부항 뜨는 줄 알았네. 아니 부항이 맞나 아픈데니까. 철판이 없다고요. 용접하면 그만이야. 수리된 트렁크를 달아주고 닫히는지 확인하면 완성. 참 쉽죠. 이게 뭐야. 오평파. 소켓과 샤프트가 안 맞습니다. 사고가 있던 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오래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바닥에 있던 걸 하나 주워다 용접해줍니다. 파밍과 용접 시작부터 낭만있네. 바로 선반으로 가 돌려주는데요. 면적이 깔끔하죠. 아까보단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엔 구멍 크기를 줄여볼 겁니다. 파이프 커팅, 지옥불 나오죠. 어거지 아니죠. 선반 가공, 해머질, 그리고 용접 앤 그라인딩. 낭만이 휘몰아쳤죠? 그리 편집한 겁니다. 다시 조립하는데요. 둘이 잘 안 맞죠? 우리 형에겐 구리스가 있죠? 구리스가 있다면 잘 들어갑니다. 메모하세요. 이제 마무리해주고 고객님 차에 실어주면 끝. 해막죠. 이게 뭐야. 오평파. 냅다 트럭 캐빈을 제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디에이터 수리를 해볼 겁니다. 힘들죠? 하지만 결국 꺼냅니다. 쿨링판이 여러 겹인 완전 최신식 라디에이터인데요. 역시 신식일수록 분해가 일입니다. 아 진짜 개작살났네 이거. 단순히 물을 부어주며 클리닝하는데요. 그래도 되니까 하겠죠 뭐. 물을 빼주고 외부 물청소. 그래도 관은 하나씩 모두 청소해주죠. 상부 커버도 깔끔하게 닦아주는데요. 깨끗하죠. 기미를 실리콘으로 하다니, 그것도 기성품을 사용하다니 당연하지만 속상하죠. 커버를 올려주고 핑글렌치, 바이오렌치, 바이오긴코. 이제 역순으로 조립해주고 보니 외부 냉각판도 거지같아 펴줍니다. 뜻밖의 돈벌이는 기분이 좋죠. 완성입니다. 속도 빠른 빨간 짐칸에 실어주면 완료. 이게 뭐야. 오평파. 지옥불부터 나오다니 가슴이 뜨겁죠. 지옥불에서 꺼낸 리얼리티 스톤인가 본데요. 어쩐지 파키스탄에서 죽은 철을 자꾸 살리던데 이거 다 스톤빨이었네. 딱 걸렸네 이거. 스톤을 타노스로부터 숨기기 위해 기어 형태로 바꿔 보관하려나 본데요. 저한텐 걸렸죠. 선반에서 면가공, 갈리는 모양이 확실히 잘 갈리는 주조와는 다른 게 보입니다. 와씨 최신식 나오네 이거. 이게 얼마나 최신식이냐면 버튼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너무 섭섭한 건데요. 그간 쓰던 선반에도 버튼이 있다고요. 전 못 봤는데요. 이빨을 만들어주는데 호빙기도 쓰고 3개씩 작업하는 융통성까지 보여줍니다. 제가 말했죠. 융통성은 내꺼 아무튼 완성.